착한 국민은 행복해지고 나쁜 국민은 벌받는 평범한 세상을 위한 코너 권성징악의 권지영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감격스럽고 뭐 그분이 받으셨지만 마치 같이 선물을 받은 것처럼 예.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예. 그 한강 작가의 기쁜 이 수상 소식은 지금 무너져가는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또 한 번의 어떤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고 또 고발을 하는 이 정부를 예. 좀 고발하는 의미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되게 좀 이 시점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고요. 예. 그런데도 그 수상을 또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뻔뻔하다. 그러면 지는 건데 같은 예. 문학계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폄하하는 분들 이렇게 페이스북 글을 좀 봤어요. 예. 그러면서 굉장히 좀 AI 전공하시는 교수님도 네. 뭐 폄하를 하더라고요. 예. 좀 상해 권위가 무너졌다고 막 이러면서. 예. 오히려 본인들이 역사를 정말 부정하고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역사를 알기는 하나 막 이런 글들을 올린 걸 보면서 와 진짜 뻔뻔함의 그 치를 보여주는구나 싶고 예. 그런 것들에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또 우리 갈 길을 가면서 한강 작가의 이 기쁜 소식 함께 나누면서 축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우리 권 기자님 말씀대로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우리 안에는 정말 그 어떤 폭력으로도 죽일 수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 네.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희망의 불씨를 북돋워 준 그런 그 쾌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뭔가 할 수 있어 힘내 막 이렇게 좀 격려해 주는 느낌이에요. 예, 이 어떤 수상. 면에서는 네. 스웨덴 할리원이 우리 그 대한민국의 깨어 있는 시민들에게 네. 힘내세요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차분차분 이 의미를 좀 따져 보겠습니다. 한강 이 작가가 스웨덴 할리몬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문학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줄 때 네. 제일 처음 권하고 싶은 책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권하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이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비교적 최근에 쓰여진 책입니다. 21년도에 발표된 소설인데 작별하지 않는 자에서 다루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 있죠. 4.3 항쟁입니다. 맞습니다. 그 4.3 항쟁을 그야말로 그 다큐멘터리처럼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의 얘기로 그리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역사 소설, 뭐 실화 소설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문득 잊었던 이 4.3을 되살리면서 그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나중에는 그 고통을 통해서 성숙해지면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걸 먼저 보고 다른 작품들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4.3은 광주민주화운동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4.3과 광주민주화운동은 사실상 동전의 양면입니다. 왜냐하면 제주에서 벌어졌지만 실제로 출발이 어디입니까? 여수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한강 작가의 첫 번째 소설이 여수의 사랑입니다. 여수에서 문학적 소설로서의 문학적 여정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한 20년을 돌아서 20년을 넘어 돌아서 지금 제주에서 꽃피는 겁니다. 그 작별하지 않는다로. 그렇기 때문에 여수의 사랑부터 볼 거면은 뭐 볼 수도 있겠지만 먼저 내가 이만큼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바로 저 작별하지 않는다로 시작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느껴지는 그 자신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줄기차게 문학으로 탐구해 왔던 주제에 대한 어떤 그 신뢰라고 할까? 그 또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어떤 신뢰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을 권한다고 하는 거죠. 이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한테서 역사적 사건 때문에 희생당하는 개인에 대한 어떤 발견, 이걸 빼놓고는 이 사람의 작품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여러 작품들이 전부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폭력에 의해서 훼손될 수 있는가, 이걸 다룬 겁니다. 혹시 저 채식주의자는 읽어보셨나요? 네, 저는 다는 못 읽고 읽다가 네. 조금 이게 폭력적인 내용들도 있고 네.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 이 문체로 이렇게 그게 쓰여져 있는데 너무 폭력적이죠, 사실은. 네. 그 폭력을 읽으면서 막 내가 공감을 하면은 네. 책을 읽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 저도 이제 맨부커상 받았을 때 그 책 좀 네. 읽었었는데 네. 네. 이 채식주의자가 얘기하고 있는 게 진짜 끔찍한 책이거든요. 근데 난 작가가 다 책을 한 저도 한 네 번은 읽다가 끔찍해서 이제 좀 덮었을 거예요. 그럼 막 화가 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에 대한 도전을 막 하거든요. 네. 아니 가족이라면 당연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개입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우리는 당연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돌직구를 던집니다.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죠. 예, 네. 돌직구를 던지고. 그리고 이제 결말을 딱 읽고 난 다음에는 막 반성을 하게 돼요. 내가 민주주의자를 자처하면서 내가 인권을 감히 논하면서 나는 혹시나 나의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를 공격한 본 적이 없는가. 그가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한 적 없는가. 이런 반성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목사님한테 이거 보내드리고 싶거든요. 못 읽을 거예요. 본인이 어떤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갖다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공감도 못하겠지만 근데 노벨문학상 탔다고 뭐 축사를 썼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저 참 웃겼습니다. 채식주의자를 갖다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나는 이걸 하지 않겠다, 따르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고 우리 사회는 따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가를 보여줍니다. 그건 은유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이제 채식주의에 대한 평가 이렇게 리뷰들 올라온 것들 중에서 보면은 이런 책으로 어떻게 노벨문학상을 받아? 야,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완전히 이 한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진짜 넘사벽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보니까 한강 작가 덕분에 출판 업계가 지금 좀 때아닌 특수. 네. 누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1위부터 10위까지가 네. 다 한강의 소설책입니다. 근데 그 오다가 그 송영훈 기자 전 기자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봤는데 정말 이제 출판 업계가 이때 이를 계기로 정말 대한민국의 출판 업계가 좀 붐을 잃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 국민이 되면 일배도 없어질 거고 구구도 없어질 거고 막 이렇게 글을 썼는데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한강 씨 그 작가의 책을 저도 좀 다시 읽으면서 마음도 네. 정화시키고 모든 폭력에 좀 저항하는 마음을 좀 갖고 저도 좀 돌아보고 그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왔는데 네. 역시 그 출판 평론가신 그러니까 지금 문화 평론가시니까 네. 오늘 이게 저보다도 전공이시잖아요. 네. 좀 많은 얘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우리가 이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글을 쓰는지가 고스란히 잘 들어가 있는 한강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지금부터 권지현 기자님께서 네. 읽어드릴 제가 겁니다. 읽어요? 자, 네, 잘 음악!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운명이 찾아와 나에게 말을 붙이고 내가 내 운명이란다. 그동안 내가 마음에 들었니? 라고 묻는다면 나는 조용히 그를 끌어안고 오래 있을 거야. 눈물을 흘리게 될지 마음이 한없이 고요해져 이제는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 당신, 가끔 당신을 느낀 적이 있었어 라고 말하게 될까? 당신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당신과 언제나 함께였다는 것을 알겠어라고. 아니, 말은 필요하지 않을 거야.
당신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을 테니까.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후회했는지, 무엇을 돌이키려 헛되이 애쓰고 끝없이 집착했는지, 매달리며 눈먼 거린처럼 어루만지며 때로는 당신을 등지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당신이 어느 날 찾아와 마침내 얼굴을 보여줄 때 그 윤곽의 사이사이 움푹 파인 눈덩이와 콧날의 능선을 따라 어리고 지워진 그늘과 빛을 오래 바라볼 거야. 떨리는 두 손을 얹을 거야. 거기 당신의 뺨에 얼룩진. 예. 한강의 서시였습니다. 서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윤동주의 서시를 돌이켜봐도 자신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왜 걸어가는지, 자신의 문학이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글이죠. 우리에게 운명이 다가왔을 때 그 운명을 당신은 부둥켜 안을 수 있습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새쌍둥이 동생이라는 운명이 왔을 때 그거 부둥켜 안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운명이 왔을 때 부둥켜 안기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특히나 그 얼룩진 뺨을 인정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면류관을 쓴 영광의 십자가는 뭐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것만 쫓아다니는 놈들 많잖아요. 하늘 보좌만 쫓아다니는 놈들. 그런데 실제로 예수는 우리한테 보세요. 움푹 빠인 눈두덩과 콧날의 능선을 따라서 어리고 지워진 그늘과 빛을 안고 얼룩진 뺨으로 나타납니다. 그럴 때 당신은 그걸 포옹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용납할 수 있습니까? 작가 한강의 고향은 광주입니다. 광주에서 서울로 이사와서 아버님은 광주 학살의 사진첩을 보여줬다고 하죠. 그게 13살 때입니다. 작가의 아버지도 굉장히 용감했고 또 작가도 그 운명을 어떻게 보면은 피하거나 비껴서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광주라고 하는 운명은 빛이 되어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광주가 한강이라고 하는 사람을 완전히 바꿔놨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작가가 탄생하는 거고, 그래서 그는 단 한 번도 타협하거나 굴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작품 목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얼음꽃이라고 하는 시로 등단을 했죠. 그리고 붉은 닷이라고 하는 소설로 당선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신의 문학 세계를 열어나갑니다. 그때 99년에 아기부처라고 하는 작품으로 소설가협회 문학상을 받고요. 그리고 2000년부터는 정말 한국 문학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작가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2005년에 벌써 이상 문학상을 받는데, 몽고반점이죠. 이 몽고반점도 역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 문학상이 최연소 수상이에요. 최연소 수상. 한강 작가가 70년생이죠. 예. 예. 70년생. 사실상 X세대죠. 그렇죠. 예. X세대가 70년서부터 출발한다고 봤을 때. 그리고 2007년에 그 서울 예대의 교수가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교수가 되죠. 그리고
2010년에 독립문학상, 2015년에 황수론 문학상 다 휩쓸어 버립니다. 그리고 2016년에 맨부커상을 받죠. 채식주의자로. 그리고 2017년에 이탈리아 말라파르테 문학상을 소년이 온다로 받고요. 그리고 작별로 김유정 문학상을 받고 2023년에 작별하지 않는다로 메디치 외국 문학상을 받습니다. 저 프랑스에서 외국 문학상을 그 수상한다는 걸, 그것도 아시아 사람이 수상한다는 건요, 역시 이 영국에서 맨부커상을 수상한 것처럼 그야말로 문화적인 존중입니다. 그것을 이뤄낸 작가가 한강이죠. 그런데 작품들 여러분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끝내 놓지 못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인간의 존엄성이죠.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힘없는 사람이라도, 그래도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를 짓누르고 있는 폭력에 대해서 시적인 언어로 고발을 하는데 진짜 환장합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더 잔인하게 느껴지는 그런 폭력들, 그 폭력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웨덴 한림원의 평가를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기자들이 부끄러워집니다. 진짜 스웨덴 한림원에서는 전 작품을 다 봤어요. 전 작품을 다 보고 이제 채식주의자에서부터 주인공이 음식 섭취 규범을 거부할 때 발생하는 폭력적 결과들을 묘사한다. 고기를 먹지 않기로 하면서 남편과 권위주의적 아버지와 그리고 처남 등등이 그를 폭행하고 착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폭행만이 아니거든요. 언어로 폭행하는 것도 굉장히 심해요. 결국 정신과 진료소에 입원하게 되고 여동생은 그녀를 구출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리려고 하지만 그것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냥 식물이 되죠.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가라라고 하는 소설에 대해서도 보면서 극단적 삶의 얘기지만 은유적 스타일로 한강의 신체적 공감이 강렬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은유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폭력적인 상황들을 고발을 하고 있는 그런 작품들을 쓰다가 그러다가 소년이 온다. 이게 2014년에 발표된 작품이고요. 영국에는 2016년에 소개가 돼서 굉장히 센세이션한 반응을 일으킨 작품입니다. 이게 광주에서 일어난 학살 사건, 민주화 운동, 이것을 실제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귀신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흔히 말해서 귀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가 있지만 이 소설에서 표현을 보면은 그냥 인격체예요. 인격체. 이걸 귀신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모자랍니다. 그 언어가. 그래서 그 인격체와의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결국 광주민주화운동을 예술로서 완벽히 승화시킵니다. 증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증인문학. 예, 증인문학은 사실은 옆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이 쓰는 글이에요. 우리나라 증인문학으로서 전 세계에 알려진 작가가 황석영이죠. 황석영은 그때 당시에 광주를 직접 목도했고 그래서 그 광주를 고발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한강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증인문학의 장르에 접근할 만큼 이 사건을 7년 동안 7년 동안 쓴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품고. 기자들이 했어야 되는 일인데 네. 네. 근데 기자들의 어떤 기사가 담지 못하는 그 정서적인 부분들을 섬세하게 그렇죠. 담아냅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의 그 평론가들이 작가 한강의 이야기를 할 때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놀랍게 예술적인 은유의 서사보다도 또 소년이 온다를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할리몬이 다 쓴 평이에요. 이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기자들 하얀 책.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개된 작품이죠. 예, 여기서 진짜 그 시적 그 산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그런 지평을 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작별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4.3을 다루고 있는 그 작품으로 한강 작가가 직접 권해주는 작품입니다. 수만 명이 총살당했어요. 그 뒤에 그 총살을 그럼 명령한 자가 누구냐?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기념관 만든다는 새끼들 이 책이나 읽고 나서 얘기하세요. 어? 그때 당시에 그 수만 명을 죽인 사람 영락교회 출신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회개의 기도를 죽을 때까지 해도 모자랍니다. 어따 대고 10월 27일 날 뭐 한다고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어? 반동성에 무슨 뭐 집회를 한다고요? 네, 다분히 그 이제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막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자금을 좀 만들고 지금 뭔가를 좀 도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네. 앞장선 사람들이 손현보 그 뒤에서 도와주면서 장중현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인데 네. 예, 이거는 예, 어떤 교인들의 표심을 이용한 예. 교인들의 어떤 신앙심을 이용한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 맞습니다. 이죠. 네. 근데 이 그 한강 작가가 채식주의자에서 보여준 그런 어떤 정말 놀라운 은유들은 그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바로 우리 한국인에게 그대로 이제 DNA처럼 내려오고 있는 그런 사고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에서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현실만이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것만 뭐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영혼의 존재를 대개는 믿지 않습니까? 한국적 사고라고 하는 데서는 영혼과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의 부조리를 갖다가 극복해내기 위한 발버둥이고 또 의식적인 각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작품 세계에서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 미치는 거예요. 자기네들에게는 없는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일본에서도 이번에 한강 작가 이제 수상할 거를 좀 예상하면서 네.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그러니까 보세요. 축하를 하는 자, 우리는 있더라고요. 이미 노벨 프라이즈에서 네. 지금 며칠 전서부터 소년이 온다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루고 소개를 했어요. 거의 뭐 유력 후보로 이렇게 꼽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개의 언론도 저 기사를 낸 적이 없습니다. 트위터에 저렇게 대놓고 유력 후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고은 집 앞에 진칭기지 않은 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어? 언제까지 고은 황석영이야. 일본에서는 근데 서점에 특별 코너를 만들었어요. 노벨 문학상 발표되기 전에 특별 코너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한강이 있었어요. 그러면 일본 언론들이나 일본 서점이 한국보다 훨씬 더 정확했다는 거 아니야. 왜 그랬을까? 자, 이제부터 불편한 얘기를 해봅시다. 지난 10년간 보수 정권이 한강 작가에게 어떤 짓을 했는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재됐습니다. 2013년에요. 소년이 온다 우수도서 선정심사에서 사상검증해서 탈락시켰습니다. 저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밑줄까지 그으면서 그 심사위원이 야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책을 갖다가 이걸 우수도서로 할 수 있냐? 이러면서 급기야 탈락시켰어요. 이게 보도지침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맨부커상을 수상했잖아요. 그때 박근혜가 축전을 안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작가가 축전이 와도 안 받겠다. 내가 거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심사에서 사상 검증 어쩌고 했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사상을 사실 검증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공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심사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그 한강 작가를 감히 이렇게 평론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 한강 신도시에 살고 있기도 하고 예. 아, 네. 그리고 극단 한강 출신이기도 네. 합니다. 그래서 네. 예. 한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자랑스럽게도 저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돼 있기도 합니다. 저는 2009년부터 등재돼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블랙리스트 피해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마음을 알죠. 근데 진짜 지금 갑자기 전화가 막 오거든요. 네. 이 한강 작가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 출연해 달라. 평론가 분들 네. 지금 바쁘시죠? 아,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강 신도시에 살고 네. 극단 한강 출신이고 같은 블랙리스트 동기고 그러니까 당연히 연락 오는 걸 당연하다고 네. 생각하는데 제일 웃긴 거는 채널A에서 오늘 네. 아침에 7시 반인가 전화가 왔어요. 출연해달라고. 9시. 아침에 그 시간이 왔다는 거 굉장히 급하게 전화 급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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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9시 반쯤 이제 전화 출연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알겠다. 해주겠다. 그랬더니 8시쯤 돼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꼭지가 바뀌어서 다음번에 연락드릴게요. 이러면서 작가가 또 취소를 했어요. 꼭지 진짜 바뀌었어요? 바뀔 리가 있어요. 바뀔 리가 있습니까? 예. 참, 진짜 웃긴데. 근데 야, 채널A, 너네 회사의 그 창업주가 나야, 김성수. 예. 네. 참, 아유, 가짜라요, 정말. 자, NLA, 정말 네. 가짜 않습니다. 자, 블랙리스트 동기들, 어떤 활약을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봉준호 아카데미상 받았죠. 박찬욱 깐 영화제 대상 받았죠. 황동혁 에미상 받았죠. 한강 노벨문학상 받았는데 나는 무슨 상을 받고 있지? 아, 예. 네. 저는 동물농장이 주는 악마상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예. 하나 드릴게요. 머프 예.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예. 상을 곧 네, 아, 감사합니다. 예. 김성수 대표님께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미 그 동물농장이 주는 악마상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또 상을 받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진짜 오늘 한겨레가 촌철살인의 장면을 보여줬는데 노벨문학상 한강 블랙리스트에 올렸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 주범 둘이에요. 유인촌 문화부 장관 시절 그때 블랙리스트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때 네. 이명박 때입니다. 제가 2009년에 블랙리스트 올랐다니까요. 한날 1시에 6개의 KBS 라디오에서 잘렸어요. 한날 1시에요? 네. 와, 그건 이제 노골적이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위험했겠죠. 무슨 얘기를 할까? 문화 얘기를 한다면서 저런 얘기 하지 않을까? 그런데 어떻게 여섯 개 1라디오, 2라디오, 그 다음에 사랑의 소리라고 하는 그 장애인 라디오, 3라디오까지. 거기까지요? 그 다음에 한민족 방송. 그건 그냥 FM. 해가지고 여섯 군데에서 잘렸어요. 동시에. 여섯 개를 월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매일매일 KBS에 출근을 하다가 한꺼번에 잘린 거예요. 블랙리스트인지 몰랐죠, 그때는. 갑자기 제가 운영하고 있던 극장이 지원금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몰랐죠. 서울시 거는 받았어. 근데 문관부, 문체부 이쪽에 나오는 게 이제 계속 좌절해. 문화예술위원회. 그때 뭐라고 하면서 그러면 뭐 PD나 작가가 뭐라고 하면서. PD요? 네. 아, 개편인데. 아, 개편. 네, 개편인데 이번에 좀 다른 PD가 와가지고 실제로 PD들이 싹 물갈이했거든요. 그때. 2009년에 그냥 그때가 김인규 체제였던가? 하여튼 KBS의 사장이 바뀌면서 싹 물갈이 되면서 PD들 바뀌면서. 근데
아니 PD들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무슨 원한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이유가 없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 용호성 블랙리스트 시전했던 행동대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차관됐어요. 그리고 유승민 갑자기 있잖아요. 아주 이런 글을 올렸어요. 한강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거친 역사를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감격스러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한강이 맨부커상 받고 뉴욕타임스에 기고했을 때 이랬습니다. 한강 뉴욕타임즈 기고문을 청와대 페북에 게시한 책임자 해임해야 된다.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뉴욕타임스 기고문이 뭔 줄 아십니까?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요 그때 표현과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아십니까? 문꿀 오소리 여러분, 똥파리 여러분, 왜 니들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잖아. 그런데 한강의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표현과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비판을 했다고. 자기라면은 안 썼을 거라고. 왠지 아세요? 여기서 그랬거든요. 미국에서 전쟁을 얘기하면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피해가 입는다. 너희들한테는 전쟁의 게임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한국 사람들은 생존이 달린 문제다. 이런 내용을 아주 정말 품격 있게 기고를 했어요. 잘못된 겁니다. 맞는 얘기잖아요. 맞는 얘기잖아요. 네,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이거 보고 부끄럽다 그랬어요. 그것도 문재인 정권의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이. 사실 강경화 장관이 왜 그랬을까 진짜 좀 정말 이해가. 미국 입장에서 사과하시는 분이잖아요. 미국이 전쟁 말할 때 한국은 몸서리 쳐진다. 미국서는요 이 글을 통해서 한국인들이 당하고 있는 실체적 공포를 절감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특히 지식인들 중에서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 장관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뭡니까 이게? 기고문 올라갔다고 막 자랑하면서 맨부커상 받은 작가가 했다고 청와대 올리는 건 언제고 외교부 장관은 그거 갖고 비판하고 이데일리가 그래서 그걸 정리한 기사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게 밝혀졌을 때 그때 경향신문의 기사고요. IMPT 뉴스에서 블랙리스트에 사상검증까지 당했던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받는다. 이거를 비중 있게 이렇게 비교하면서 실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이 수상이 위로가 되고 또 우리한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노컷뉴스 제목은 제대로 뽑았더라고요. 이진욱 기자. 노벨문학상이 시대와의 정면 승부가 통했다. 이 말은 시대와 정면 승부 안 하고 측면 승부하는 사람들 부끄러우란 얘기예요. 한국 문학계에다 일침을 가하는 얘기입니다. 한동훈 얘기 좀 하자고요. 진짜 빵 터졌어요. 이거 보고. 야. 네.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저는 한강 아, 작가님 목소리 듣는 애시는 거예요? 그분의 책이 아니라 오래전 EBS 오디오북의 진행자로서 처음 접했었습니다. 조용하면서도 꾹꾹 눌러 말하는 목소리가 참 좋아서 아직도 가끔 듣습니다. 오늘 기분 좋게 한강 작가님이 진행하는 EBS 오디오북 파일을 들어야 되겠네요. 이런 날도 오는군요. 놀랍게도요. 한동훈이 당시에 블랙리스트 수사를 개판쳤기 때문에 한동훈과 윤석열 등등이 블랙리스트 수사를 개판쳤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부역자들이 제대로 처벌당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당시에 명령을 내렸을 것으로 강력히 추정되는 비서실장은 무죄 나왔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런 날도 오는군요가 중의적으로 저는 다가오는 거예요. 야 그렇게 그냥 발반하는데 이런 날도 오는구나. 무섭냐? 아니 그런데 책을 갖다가 사서 보는 게 아니라 입이 뭐? 근데 목소리 칭찬이나 하고 있고 참. 예. 뭐 목소리 성애자인가요 저분? 섬찟하네 정말. 왜 오디오북을
듣는다는 거야 도대체? 책을 보라고 자식아. 어? 책을 봐. 거기서 소년의 온다를 보고 채식주의자를 보고 어? 작별하지 않는다를 보라고. 작별하지 않는다 제목에 이미 있는 거야. 작별하지 않는다가 영재가 더 확실하거든요. 어? 저는 한강 작가님이 그 한동훈 아버지가 한국 대표로 있었던 그 AMK 사건도 네. 소설로서 네. 한번 다뤄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네요. 너무 좋죠. 네. 네. 사실은 세월호 참사나 이런 것도 네. 다뤄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일단 한강 작가는 역사와 씨름하는 그 기간들이 너무 힘들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다른 이야기도 그렇지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기 때문에 응원합니다. 신하무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경기도 교육청 난리 났어요. 한강 책 폐기를 했었다고 아이뉴스가 보도를 했거든요. 노벨문학상 수상책을 유해 성교육 도서라고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채식주의자가 그 대상입니다. 채식주의자로 성교육을 합니까? 그거 어떻게 그 이렇게 연결을 짓죠, 근데? 학부모 단체, 그 보수 학부모 단체에서 한강 작가 책들을 갖다 콕 집어서 도서관에서 퇴출시키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불온한 사상을 집어넣는다고. 근데 불온한 사상을 차마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상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채식주의자 등등의 책들을 거론하면서 이거 봐라. 애들이 성교육을 어떻게 받겠냐. 이 여자는 페미니스트다. 그러면서 또. 어? 아니 한강 작가가 그 흔히 말하는 극단적 페미니스트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몰아가면서 책을 퇴출시켜달라고. 갑자기 어? 갑자기 유해도서 지정 안 했다고 경기교육청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유해도서로 경기교육청이 지정하진 않았대요. 다만 계도한 건 사실이에요. 계도한 건. 근데 책 이름을 걸고 이렇게 계도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학부모들이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책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한 거지 뭐. 자율적으로. 네. 예. 여러분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이게 뭘까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죠. 예. 지금 있잖아요. 경기도 교육감이 누군지 아십니까? 임태희 교육감. 임태희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모양이 이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감 선거 관심 갖고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번 교육감 서울 교육감 잘 뽑아야 됩니다. 임태희가 저지랄하고 다녔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어떤 교육을 통해서 그 어떤 역사를 왜곡하는 교육을 계속해서 시키고 뭔가 네. 뭐 가정을 뭔가 온전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뭐 반동성애를 포장해서 네. 인권 같은 교육들을 말살시키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목적인데. 그게 이제 오랜 장기간에 걸쳐서 그 사람들은 다 계획이 있다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그 보수 개신교라든지 이제 흐름들을 보면 교육감 선거에 굉장히 올인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맞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시민들이 당장 자녀를 두지 않으면 교육감 선거 딱히 관심 갖지 않거든요. 네. 근데 정말 관심 가주셔야 됩니다. 네. 자, 아무튼 그 온갖 드립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짧게 짧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따지고 보면 노벨상 두 개다. 내 덕분에 이것들아. 그렇네. 노벨 평화상도 예. 김대중 대통령이 받으셨으니까 평화상, 문학상 다 전두환 때문에 받았네요. 예, 이런 식으로 정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구 여러분. 자, 윤석열 축전 부른데 챗 GPT가 썼네. 실제로 챗 GPT한테 집어넣었더니 윤석열 측정과 비슷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페미니즘이 한림원에도 득세했다 이러면서 미친 소리를 쓰니까 그럴 시간에 한강 수원이나 검색해봐라. 예, 조금 폭력적인 얘기를 굉장히 아주 애둘러서 품격 있게 하셨어요.
한강 최초의 2대 이상 문학상과 한국 맨부커상과 노벨 문학상도 받았는데 어쩐지 삼국시대부터 한강을 차지하려는 조상들의 성견지명이 있었구나. 한강이 노벨 문학상 탄 것만큼이나 광주 학살을 부정하는 커뮤니티에서 스웨덴 할리머니 좌빨들 돈 먹었다고 울부짖으며 현실 부정할 거란 사실이 무척 기쁘다. 성북동 김여사 한강진역이라니요. 한강 2인역으로 영명을 개최해 주십시오. 네. 아카데미 수상작품 자막 없이 봤는데 노벨 문학상 작품도 번역 없이 볼 수 있다. 야, 이건 진짜 공감합니다. 앞으로 노벨 문학상의 국가에서 도서관의 예상 깡단 소리 귀에 들리게만 해봐라. 문과의 승리다. 새끼들아. 한강이 노벨 문학상 탔다. 다음 중 잘못한 사람은 한강 노벨 문학상 못한다고 열변토한 나무위키. 블랙리스트에 올린 박근혜. 소설은 모르겠고 EBS 오디오북 얘기하라는 거. 잭 GPT로 쓴 것 같은 추천 들고 온 윤석열. 집에서 자고 있었던 고은. 예. 모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근데 우익들은 이러고 있어요. 지금. 노벨의 가치가 추락했고 문학 위선의 증명이다. 역사 왜곡의 정당화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저 글은. 저분도 작가신 것 같은데 예.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예. 한국의 한강 노벨 문학상을 거머쥐다. K문학이 드디어 이전서부터도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입증되어 왔지만 제대로 알려진 작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강이라는 작가가 특히 맨부커상 이후에 지속적으로 세계의 관심을 받으면서 유수의 세계적인 어워드들을 휩쓸어 왔습니다. 메디치상까지 프랑스에서 받았어요. 영국의 맨부커상과 프랑스의 메디치상을 받으면서 노벨문학상 후보가 안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한강 작가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한국 언론과 한국의 문단에서는 한강 작가를 노벨문학상 수상 후보로 꼽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걸 가르쳐서 우리는 도그마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지금 황석영 작가도 아직까지 고은 작가도 노벨 문학상 못 받았는데 어떻게 아직 50대 초반인 네가 상을 받아 이런 생각에 우린 갇혀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노벨 문학상 자체가 굉장히 나이 든 사람들한테 시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벨 문학상은 지금 동시대의 시대적 과제를 꿰뚫어보는 그런 시야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과제는 뭡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안고 있는 과제 크게 두 가지만 뽑는다면 하나는 기후 문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입니다. 극우 파시스트들과 그리고 돈의 굶주림 군수업자들 자신의 부패를 가리기 위해서 전쟁까지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이 지구 곳곳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든든한 분배 체계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분배 체계가 무너지면 제일 좋아할 건 자본가들이죠. 그래서 전 세계의 위협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당장 어떤 가치를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유해야 되는가. 여기서 소설가 한강에 여기서 소설가라고 저는 참 말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와 소설이 섞여있는 그런 독특한 문체를 갖고 있는 작가이기 때문이죠. 작가 한강의 가치가 유독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가의 가치를 돋보이게 만들었던 작품이 바로 소년이 온다라든가 채식주의자라든가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작품이죠. 채식주의자는요. 가부장제라고 하는 시스템의 폭력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 4.3 항쟁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 이것은 전쟁이 가져다 준 그리고 분단이란 끔찍한 그 두 가치의 충돌이 가지고 오는 비극을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국가폭력인 전쟁 이 와중에 거기에 대해서 경고장을 문학으로서 날릴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서 소설가, 작가 한강의 작품이 선택이 된 겁니다. 여기에 그 무슨 어떤 그 계산이나 정치적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강이 특히 탁월했던 것은 경계성의 미학이 돋보였기 때문입니다. 한강의 작품들은 증언문학 같지만 증언문학이 아니에요. 한림원의 수상평가에 다 나와 있어요. 광주를 증언합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떤 피해 사례를 남발하거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피해자의 그 고통과 아픔을 시적인 언어로 극대화시켜서 느끼게 해주는 그런 강렬한 힘이 있지만 항상 화자는 그 고통 밖에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전쟁을 TV를 통해서 관찰하고 있듯이 TV를 통해서 관찰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에 완벽하게 몰입하지 못해요. 그걸 한강은 하게 해줍니다. 그 신비로운 힘을 읽는 사람들은 때로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죠. 내가 겉으로 보기만 하면 될 텐데 그리고 판단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거기에 공감까지 하라 그러지? 공감해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또 때로는 내가 왜 이런 걸 통해서 고통을 받아야 되지? 적당히 맞춰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몰입하는 그 사람이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해요. 한강 작가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쓰는 겁니다. 경계는 때로는 굉장히 냉정하고 차가운 그런 중립이란 이름의 불간섭일 수 있지만 경계라는 것은 또 양쪽의 다리를 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쪽에서도 온전하게 도피하지 못하는 그래서 모든 걸 공감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동양의 중용이라는 게 바로 그런 개념이죠. 중립이 아니라 중도가 아니라 중용입니다. 그것을 한강은 보여주고 있고 그 중용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K-컨텐츠의 DNA입니다. K-컨텐츠들이 사랑을 받는 것은 그 경계성의 미학을 너무나 눈부시게 펼쳐내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노벨 문학상 심사위원회는 정확하게 꿰뚫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데보라 스미스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데보라 스미스는 자기 소감 대신에 한강의 말을 세 문장을 인용을 합니다. 전쟁이 치열해서 사람들이 날마다 죽음이 실려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겠느냐. 이 비극적인 일들을 보면서 즐기지 말아달라. 스웨덴 할리몬에서 상을 준 것은 즐기란 게 아니라 더 냉철해지라는 것이다. 이게 개인적인 작품입니까? 개인의 트라우마만 갖고 있는 작품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개인의 이야기라는 것 같지만 전체적 폭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 개인이기 때문에 또 보편성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경계에 놀랍게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서 있는 작가. 그래서 그의 삶이 한국인이 아니라 세계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면서 세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숙명을 담담히 받아들인 그런 작가. 그래서 그 세계적 폭력에 눈을 돌릴 수 없는 그런 작가. 그런 작가가 한강이었고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한 지적 성숙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이 작가가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해 나가면서 사유를 넓히는지를 알려주는 에피소드가 바로 이겁니다. 아이를 안 낳으려고 했던 한강. 실제로 이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13살에 맞닥뜨린 광주 학살은, 광주 민주 항쟁은 개인의 무력감을 절절하게 느끼게 하는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이 부당한 폭력 앞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한강이 발견한 것은 할 수 없지만 끝까지 도청에 남아서 내가 죽음으로써 여기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 힘이 어떤 숭고한 경지에 도달한 선택인지 그걸 깨닫게 돼요. 그걸 깨닫게 되고 그 작품을 쓰기로 하는 겁니다. 사람 하나하나는 총 앞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탱크 앞에 무슨 힘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여서 비록 탱크에 짓밟혀 사지가 찢겨 나가더라도 내가 여기에 탱크의 캐터필러 아래 살점을 헌납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순간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말하면 그때부터 하늘이 돋기 시작하죠. 그것을 깨달은 한강은 아이와 관련되어 있는 태제에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본인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다. 이 끔찍한 세상에 나의 분신을 또 던져놓고 그 분신이 고통받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다고 하죠.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 한강 작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나 혼자만으로 좋게. 나의 고통을 갖다 물려주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어? 내무반에 여자가 없어서, 내무반에 남자가 없어서 결혼 안 하고 사랑 안 하고 애기 안 낳는 게 아니라 이 무식한 꼰대들아. 너님들한테 당하는 이 고통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아이를 안 낳는 거라고. 그때 평론가인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 게 많아. 이 맛있는 것을 아이한테 먹여주고 싶지 않아? 맛보게 하고 싶지 않아? 우리가 바라보는 노을의 아름다움, 이 계절마다 바뀌는 공기의 신선함, 산들바람의 느낌,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경험해볼 기회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 말에 설득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는 노벨 문학상을 엄마가 받을 때 함께 산책의 그 즐거움을 나누고 있었던 그런 든든한 우군으로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성들이 그리고 이런 소통으로부터 야기되는 각성이 세상을 치유합니다. 자, 수많은 그런 무식한 인간들이 개소리를 하고 5.18을 진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작가라고 하는 여자의 입에서 5.18을 그 다음에 오는 게 쌍욕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일베들의 글은 인용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 전체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게 우리나라 우익들의 수준입니다. 도무지 자기가 그 원서를 원서 그대로 볼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못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영문판으로 번역자가 무슨 마술을 부려서 신비롭고 아름다운 마술을 부려서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게 아닐까 그런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데보라 스미스는 사실은 초자로 독학해가지고 채식주의를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유수의 번역가들한테 비난받았어요. 너무 번역 못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데 그거 자체가 또 꼰대질이죠. 왜냐하면 데보라 스미스는 한강이라는 작가를 너무 좋아했어요. 자기가 선택한 한국이라고 하는 그 문화를 진짜 사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한강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쓴 것을 그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옮길 수 있을까 그걸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문장이 저명한 전문가에 비해서 모자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한강은 데보라의 번역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 상황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수상에 관해서 정치적인 면이 있다고? 세상 모든 일에 정치적인 면이 없는 일이 없어. 네가 저지라라고 살아남는 것도 정치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다. 얘야. 그리고 난소공 이후로 여성 작가가 쓴 글 이건 뭐 충격입니다. 조세희 작가를 여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진짜 책 본 거 맞냐? 야 인터넷에서 다이제스트 떠돌아다니는 거 보지 않고 너 수능시험 하면 보면서 조세희 작가의 글줄 그냥 몇 줄 읽어본 거 말고 자식아. 제대로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 책을 읽어봤냐고. 거기에 사진이 다 나와 있어. 조세희 작가가. 난소공 이후로 여성 작가가 쓴 글 중에 괜찮은 걸 본 적이 없대요. 이런 자들이 우익의 지성인 양 감히 한강의 한강 작가의 그 사유의 수준에 침을 뱉고 있습니다. 그 침은 본인의 얼굴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높이 있으니까 한강이.